그 뭐지? 뭐 기르고 뭐 이러는 뭐산 같은 게 있어요, 집안에? 아, 2년 전인가, 2년 전, 2년 됐지 싶은데, 개한 마리 키우다가, 이제, 집에서 키웠는데, 이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산. 산이야? 산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들이 바래던 산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묘토 있는 산이,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는데 사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냐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산에 왕래를 놓는다든지 이러는 게 없어? 이게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들은요?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게, 어디 계세요? 저한 분은 이제 어머니는 저 경주 산대에 집 모셔놓고 이제 아버지하고 형님하고는 저 경주에 그 경주에? 예형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 10년 좀 됐지 싶은데.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내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예.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저 뭐야,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가지고 산 얘기가 나와. 산의 얘기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얼추 봤을 때그 상문이 또 들었다는 얘기예요. 상문 뭔지 알죠? 예. 사람 죽어나가는 거 이야기하는 예. 겁니다. 그랬는데 이 지금 와이프가, 지금 기수님이, 사모님이 말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당뇨 합병증 뭐 걸려가지고 지금은 좀 나아졌거든요. 응. 계속 지난주에도 병원 다니고 일하고 있고. 사장님은요? 저도 이제 당뇨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계속 몸이 좀 계속 안 좋거든요. 그, 닭한 마리 사다가, 그, 개가, 그니까, 기르던 짐승이 죽었다는 거는 집안에, 그, 충신입니다, 그죠, 개는. 개는 충신으로 봐요. 맞지요? 예. 손은 조상으로 보는 건데, 개가 죽었다는 거, 인간을 대신해가지고, 충신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예? 사장님? 예. 근데, 2년 전에 개한 마리가 죽었다, 그지? 그랬는데, 2년 전에도 그러면 상문이 들었단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년 상간으로 봤을 때, 이 무당, 눈에, 그죠? 산이랑 죽은 사람이 보인다, 그지? 근데 개는 한 마리 2년 전에 죽었다, 그죠? 근데 지금 식구들이 다 아프거든. 이거, 그 살아있는 닭 같은 거 있죠? 짐승 갖다가 사장님이랑, 사모님 앞으로 목숨 바꿔줘야 돼. 대수대명을 쳐줘야, 응? 좀 이거 고비를 잘 넘기고 명땜을 할수 있시다. 근데 저는 누구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형제들하고 인연 다 끊었거든요. 그리고 애엄 못한 거래 내가 인연 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십몇 년 동안 내가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 그걸 다 모른다, 그죠? 예. 사정 자체를. 예. 근데 무당이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10중 8구 내가 봤을 때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갈아 엎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일단 산에 산탈이 나고 묘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초상이 계속 줄지어서 날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당신 애들 자리 보존하고 목숨줄 이을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된다. 상님. 네, 알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그리고 집에 이렇게 병자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고 피폐해지고 사람이, 그리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면에서 자신이 없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가지고 어느 것 하나 부질없는 것밖에는 없으니, 응?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한 마음, 어떤 마음인지 이 만신이 모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인명은 재천이라 그랬고,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지은 죄가 여기 켜켜이 너무 많아. 아닙니까? 맞거든. 그지? 그러니까, 앞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사장님.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한 거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이 병이라는 것도, 뭔가가 될 텐데, 지금 사모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약성이 전혀 안 듣거든. 약발이 안 받는단 말이야.
이러는 것들은,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 알죠? 예. 예.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는 내용이 아니라 귀신들이 왕래를 놓는단 말이야, 조상에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수대민 쳐야죠. 안 살고 싶은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이승에 미련이 많아 보이십니다만은. 지금 애들 다 키워놓고 나는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전에는 왜 그렇지 막 귀찮고 막 술로 떨게 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큰 딸도 그렇고 큰 딸은 이제 혼자 이제 격전 나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막내딸하고 애 엄마가 이제 막내딸이 좀안 좋고 막내딸은 안 좋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원래 이제 졸업하면 내가 좀 힘든 나는데 내가 와서 가면 가서 무기력해지고 그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 엄마하고 내가 또뭐 뭐라고 해도 완전히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지금 저 현재 끌어 지내고 있거든요. 신은 지대로 나는 내대로 이제 집에 오면 이야기 타고 일하는데 그래도 지금 좀 무기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나는 왜 그랬다 하면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 일찍 돌아가시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왔거든요. 맨날 시달리고 시달리고 힘들고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힘들거든요. 혼자서 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그 이어오는 게라 힘든 게야. 지금까지 애 엄마 만나고 결혼하고 난 뒤부터도 계속 힘든 거라. 그러니 변할 날이 어때요? 근데 이제까지 이제 하다하다 이제 병마까지 예? 이렇게 드셨으니 이게 그러니까 참 인간이 그죠? 참 세상 살이가 더덥다는 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제 삼촌 같기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아직 나이 많이 안 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거 드시고, 잘 먹고, 잘 잠을 주무셔야지 되는데, 일단, 이 조상들이나 이제 이런 뭔가 우환들 속에서 인간이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기는 지금 어렵다고 봐진다. 그래, 어느 정도 힘든지, 사장님 마음을 대충 알겠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환이 좀 많이 드시다, 그죠? 이 집안에 고독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양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응? 이거 뭘 먹었는지, 땅을 파가지고 뱀을 먹었는지, 뱀이를 먹었는지, 게를 먹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종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명줄을 길다 하는 양반들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다 조상 벌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 많다 그랬다 이 집안에. 그랬는데 뭐 구슬하거나 돈이 있어가지고 몰아갔어요, 그죠? 그랬으니까 이 만신이 나중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예? 그 목숨줄이라도 좀 이사가면서 살자고. 그래야지 후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자꾸 아프고 근데 정신없고 지금 이러면 되겠어? 애가 또막 이제까지 살면서 돈 잠깐 모아면 애 엄마 아파가지고 갑자기 앞에 붙기는 병원비로 다 갚는 거예요. 병원비 모자라가지고 어느 빚내가지고 또뭐 병원 갚고 이랬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뭐할 도리가 없는 거라 맞아, 저도 맞아. 그러니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거든. 근데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만신한테. 지금 사장님이. 이제 60밖에 안 돼, 갓 60밖에 안 돼가지고, 좋은 것도 좀 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데 병마가 이렇게 치고 들면 만신이 나로서도 굉장히 신을 모시고 있는데 안타깝지. 맞죠? 그랬으니까 지난 날을 통틀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히 하고 예? 귀신은 귀신대로 정리하고 인간은 인간이 할수 있는 걸 하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담이나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될것 같고 부담 느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부터 지금 해결을 하자 이런 내용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먹어가지고 약을 먹든 뭘 먹든 그리고 술도 좀, 어? 이제 굉장히 겁이 나실 텐데? 건강에 자신이 없으시지 않아? 그죠? 지금은 건강에 자신 없죠. 예.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어도 사실 집에 가장이면 건강한 한은 자신 있어야 되거든. 절대 죽으면 안 되지, 가장은 빨리. 맞잖아요. 이게 숙명인데. 그러니 나도 보면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지. 한몇번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애가 이제 그간을 보면 벌써 이제 거의 전번에도 지금 애가 이제 고등학교 사회생활을 이제 우리 막내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네. 졸업하면은 그때까지만 내가 한 버티보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뭐 들어가도 왜 부부끼리는 그래도 마음이 좀 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나도 그렇고 엄마도 완전히 막 이게 됐으니까 지금 서로가 근데 아예 아프면 있잖아. 이제 평양감사도 싫잖아. 그러는 사모님 심정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사장님도 사모님 만나셔가지고 되는 일 없고 이렇게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상대방인 사모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들은 전부 다좀 이렇게 내려놓고 아직 희망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이라도 좀 하세요, 나중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려고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1년 전에 1년 안 됐지 싶다. 1년 안 됐는데 그때도 그리고 한번 봤는데 뭐 어쩔 때마다 뭐 삼재다 하면서 막 가는 거라야. 나는 평생 삼재인데 한 번. 나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평생 삼재라야. 아니 엄마 밑에 내려가 내려갈 때거든요. 이제 내 목숨 아니면 뭐 그건데. 제일 뭐 소중한 게 너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잘, 예? 다독이면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거뭐 금이야. 뭐 그러고 뭐 사람이야. 그리고 부모야. 뭐 이따가 뭐 이제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목숨이나 자식들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희망 놓지 말고 좀 부여잡고 사세요. 저희 나도 뭐 자네가 가지고 소급이 소주 3배 못 들고 가마술 먹고 매 지난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하도 소위 답답하가 남한테 이야기도 못 하겠고 남한테 얘기하려고 이야기도 못 하고 혼자 좀 앓는 거라 그게 이제 와가지고 속병이 와가지고 그치.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좀 앞에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갈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어? 방법이 있는데 너무 방관하고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나도 방법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참고 한 회사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13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참고 한 연락해도 좀 그렇고 예, 불뚝불뚝 막 그런 게 있죠. 집이 답답하구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예. 그러면 나는 빌라가 먼저 좀 약간만 많이 비는 것도 안 바란데 아, 그러게요. 약간만 더 피해서 약간 좋으면 피는 좋겠는데. 거는, 약간 피는 거는 만신이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약간 피기 전에 건강한 거부터. 지금 이렇게 상문이 드는 거부터. 일단 걷어놓고 시작해야지. 맞잖아. 그럼 3만 들었으면은 상문 걷어드릴게요. 고조가 왜 되나 그런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사장님이 알아요. 나 이거 전 봐놓고, 뭐야, 이거, 스케줄, 이거 다 빼놓고,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 때나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방법 일러드릴 테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요. 뒤에 저녁 때면 전화 주세요. 예, 안 알겠습니다. 받으면 문자 좀 남겨주시고.